피부 재생의 시작과 끝, 주닥 마켓 시작합니다. 앵콜! 언제나 이벤트는 풍성합니다. 시즌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난 이때 항상 제일 좋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바로 그, 바로 그. 메리노 울 카멜 컬러 숄 겸 머플러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해요. 딱 봐도 엄청나죠? 소재가 뭐냐면 100% 메리노 울입니다. 넓고 길어서 좋다 진짜. 이런 게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숄로도 두르고 머플러로도 하고 남성도 괜찮고 여성도 다 괜찮거든요. 40만원대예요. 2명 구매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매 인증 3분께 뭘 드리냐면 여권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여권 지갑이라는 게 내가 사기엔 조금 돈 아까운데 남이 사주면, 소살이 사주면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예쁜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20만원대예요.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구매하신 그 구매 번호를 지금 이 영상 밑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살 스톱하면서 진행하니까 주문 번호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 영상 잘 보세요. 끝까지 퀴즈 정답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행용 주닥 클렌징 세트입니다. 이거 갖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클렌징 폼, 클렌징 밀크, 주닥의 히알루이드 C 수딕 앰플입니다. 히알루론산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퀴즈 맞힌 10분께 드릴게요. 궁금하셨던 구성, 가격 보여드릴게요. 재생 끝판왕 세트입니다. 건성 노화용 세트 구성 1번입니다. 리치 재생 크림 2개, 62,000원, 62,000원. 녹차 항산화 토너 35,000원. 토너 패드 3,500원입니다. 정상가가 162,500원이에요. 소살가로 25% 할인 121,800원입니다. 지복합성용 구성입니다. 소프트 재생 크림 2개 59,000원, 59,000원. 어성초 항산화 토너 35,000원. 토너 패드 3,500원이에요. 도합 156,500원이 정상가입니다. 25% 할인해서 117,300원이에요. 마켓 시작 3분 만에 몇백 세트가 판매됐던 클렌징 퍼펙트 세트입니다. 클렌징 밀크 62,000원, 약산성 폼클렌저 26,000원, 리필 약산성 폼클렌저 21,000원, 약 알칼리성 효소 세안제 29,000원, 정상가가 138,000원인데요. 30% 할인가로 96,600원입니다. 가격이 좋아. 구성 4번 건성 노화용 리치 재생 크림 2개 62,000원, 62,000원 해서 정상가가 124,000원인데요 20% 할인해서 99,200원입니다 지복합성용으로 소프트 재생 크림 2개예요 59,000원, 59,000원 정상가가 118,000원인데요 20% 할인해서 94,400원입니다 4번, 5번은 수량이 정말 적어서 원하신다면 조금 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최신 물량을 제조를 했어요. 생산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고 저희 마켓 물량이 너무 많대요. 감사합니다. 건성 노화 피부, 항산화가 필요한 피부에 제가 정말 강추해드리는 구성입니다. 이제 바르는 시즌이 됐고 이 정도는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라고 준비한 구성인데요. 시카 EGF 리페어 리치 크림입니다. 화장 때 템으로 나오고 루틴에도 나오고 우리 살구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제품입니다. 재생크림의 핵심은 판테놀 성분을 많이 넣죠. 판테놀 성분이 기본적으로 3%가 들어가서 고함량. 근데 여기에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넣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 트레알로스, 피부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EGF, 펩타이드가 들어가서 피부 탄력과 주름에도 관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좋았던 게 이런 발림성 이에요. 원래 재생크림만 하면 밀폐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일리함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피부 지질 구조랑 유사한 또 오일을 넣어가지고 끈적이지 않고 무겁지 않은 느낌. 판테놀이 들어간 재생크림류 중에 이런 발림성은 정말 흔치 않아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들어갑니다. 장벽을 공고히 해주면서 세포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의 배합. 비타민C나 레티놀 쓰고 계신 분들 마무리 크림으로 좋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50%나 들어가서 진정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꾸준히 쓰면서 느꼈던 건 진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도톰해지면서 피부에 힘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안 쓰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의 탄탄함이 좀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못 놓고 있는 크림입니다. 녹차 토너 이거 갖고 오냐고 질문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살구들 아시죠? 녹차는 항산화. 제품만으로도 항산화 기능성을 또 받았습니다. 예쁜 연 녹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녹차를 우려내면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유기농으로 키운 한라산 중턱에 녹차가 들어가요. 저온에서 추출을 해야지만이 유효 성분이 30% 더 농축이 되거든요. 진짜 진한 녹차.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진해져요. 근데 그게
변질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물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점도가 좀 느껴지죠? 물처럼 많이 흐르진 않아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화장대템에서 얘랑 같이 쓰는 겁니다. 이 패드가 펄프 레이온 소재의 혼방으로 되어 있어요. 수분을 머금고 증발을 좀 막아주는 패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괜찮은데 저는 할 때마다 귀찮아서 아예 담궈 넣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병풀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판테르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 보다가 이런 거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확 진정이 돼요. 수분이 딱 차오르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 녹차 같은 경우는 보습 영양감이 풍부해요. 그래서 겨울철 정말 건조할 때 그런 분들 쓰기에 너무 좋은 토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냥 손등에 얹어가지고 얼굴에 찹찹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 촉촉함, 영양감은 덜하지 않거든요. 토너인데 이것만 발라도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 지복합성용 재생 세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나 지성이고 복합성인데 그것도 좀 갖고 와달라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소프트 재생크림이에요. 지복합성이긴 합니다만 리치크림하고 이 소프트크림하고 번갈아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름에는 소프트크림을 썼었습니다. 제형이 조금 더 라이트한데 보여드릴게요. 리치크림이 쫀득쫀득한 성상이고 소프트크림은 조금 더 묽어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크림 좀 더 물찬 느낌. 텍스처는 둘 다 좋습니다. 발림성 흡수력 너무 좋죠. 판테놀 성분은 동일하게 3% 들어가 있어요. 좀 다른 게 나이아시나마이드가 1% 더 들어가고 세콜제 성분 중에 세라마이드가 나노화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수를 더 빠르게 도와주면서 모공 막을까봐 크림류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 주사염에 좀 있고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고 염증이 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쓰시는 재생크림입니다. 지복합성에 들어가는 토너는 녹차가 아니라 어성초입니다. 어성초 하면 진정, 어성초 하면 항산화입니다. 동일하게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성분 배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축을 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죠. 주닥 TV를 보니까 염증이 올라오셨을 때 이걸로 팩토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고령산으로 어성초가 들어갑니다. 수분감 가득! 마찬가지로 나이아시나마이드 들어가고 뭐 히알루론산, 판테놀 성분 들어가면서 피부의 장벽 공고해주면서 재생까지 생각하면서 항산화 관리까지 해주는 토너입니다. 따님들이나 왜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를 뭘 써도 이렇게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쓰기 추천해드립니다. 여드름 피부라든지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초가 사실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착하시는 제품류가 이 두 가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성도 마찬가지로 토너, 이 패드, 팩토하실 수 있는 패드를 같이 드릴 거예요. 세트로 화장대에 올려놓으세요. 이번 구성은 수량이 적습니다. 빠르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클렌징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죠. 시간적으로도 돈적으로도. 그래서 기업에서도 투자를 안 한대요. 피부과 의사 주닥이 홈케어로 피부를 망쳐서 오시는 환자들을 보고 개발해야겠다 했던 제품 라인업이 바로 클렌징 라인업입니다. 클렌징 밀크 왜 써야 되나요? 지우는 용으로 클렌징 오일류는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들고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닥토르하기 때문에 장벽을 해치기 마련이죠. 이것저것 써본 결과 밀크가 제일 순하고 좋더라 라는 얘기를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마일드하지만 쏙쏙 클렌징을 정말 잘해줘요. 다마스크 장미 꽃수가 가장 위에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잖아요. 모공을 막지 않는 오일 성분, 비용계 계면활성제 배합을 해서 정말 저자극으로 만들었어요. 톤업 크림이나 선크림 쓰시는 분들도 쓰셔도 됩니다. 립 틴트예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키스미 아이라이너. 마른 얼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 한번 클렌징 역 볼게요. 이런 식으로 유화작용을 거쳐서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 해주세요. 웬만한 건 정말 다 지워져요. 매끈하면서 촉촉해요.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2차 세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젠틀 클렌징 폼을 아침 세안용으로 쓰기도 하고 화장한 날은 이 두 가지 2차 세안용으로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소소는 일주일에 한 번 쓰고. 맞아요. 철저하게 학습돼. 세뇌되었다. 주닥의 약산성 폼 클렌저인데 비용계 계면활성제 저자극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가고 특이한 성분 하나가 들어가는데 다이메틸 서폰이라는 성분이에요. 식이유황인데요. 피부에 면역, 노화, 여드름 피부에 좋아요. 거품 보세요. 이걸 아침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쫙 스며들면서 이 소리가 들려요.
내 피부는 재생되고 있어. 왜냐면 여기에 판테놀 5%를 처방을 합니다. 우리 비판텐 연고 있잖아요. 기저귀 크림. 판테놀 5%. 씻어내는 것에 판테놀 5%. 일반 판테놀이 아니라 덱스 판테놀이라고 해서 피부 재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여기. 그러니까 나 성분표를 딱 쓰면서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에 없는 배야. 의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까지. 이거 바르는 제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제품이 리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통 용량을 들이면서 리필까지 들어갑니다. 항상 구비를 해두셔야 되는 클렌징유가 화장을 지우는 용도 클렌징 밀크, 약산성 클렌저, 그리고 필요한 거 약 알칼리성. 이거는 지복합성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건성도 쓰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각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노폐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쌓여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굴이 떼꼬할 때, 톤이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이럴 때 있거든요. 약 알칼리성을 집어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는 쓰는 편이고, 지복합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파인으로 많이 효소를 만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프로테아제를 씁니다. 입자가 정말 고와요. 오일 중에 피지 조절되는 오일 뭐죠? 호호바시 오일. 그렇죠. 호호바시 오일 들어가요. 스쿠알란 들어가서 지질 구조랑 딱 맞춰서 보습 영양감을 줍니다. 좀 농밀한 거품이 나요. 부드럽고 미세하죠. 피부에 착 안착이 되면서 클렌징이 되다 보니까요 깐달걀 돼요. 그래서 코에만 쓸 때도 있습니다. 피지 많은데 이렇게 화장 진짜 잘 먹어요. 얘 하고 나면 브랜드 네이밍 다 떼고 가격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사용감이 압도적입니다. 이 조합이면 무적입니다. 늘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주닭 언제 하나요? 언제 할 건가요? 이럴 때마다 대답을 못하고 계속. 왜냐면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거고 다음 텀이 언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정입니다. 아예 미정이라서 혹시 주닭 마켓을 계속 기다리셨다라면 지금 태어나야지 뭐. 나도 태어나야지 뭐 어떡해요. 마지막에 퀴즈 나갑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구매 인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이구들 안녕. ¿Lo escuchan? ¡Hang sana!